결론은 딜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사실인데. 3 아! 나 물건 받을 수 있어요? 딱 절반 차 있는데. 덩굴검. 아, 이거면 또 이거 가야 되나? 이속반지? 아, 그러면 안 파네. 마이더스 대신 파네. 25, 20, 나머지. 출발. 덩굴검도 나쁘진 않죠? 덩굴검도 나쁘진 않아. 이제 속반이나 이속 늘리는 거 나오면 범위가 엄청 커질 거니까. 그걸로 밀면 되기도 할 건데, 광목! 광목은 사야 되는데. 먹거리 사고. 아니네, 여기가 중고네. 이런 젠장. 와, 일로 오면 어떡하니? 반대로 갈 거라고 굳게 믿고 간 거였는데. 제발 트럭 형들 제발 아프다고요. 거지같이 아우 아파. 아, 또 힐 분 게 많았다 했네요. 주사위 나이스. 대시까지 이제 옵션으로 달려있네요. 좋습니다. 와 카메라다. 잠깐만 이러면은 이게 맞는데. 에리알 오 맞을 뻔했네. 에피 나이스. 네. 신속 20이니까 요것도 대시에 무적이 약간 달려있을건데 그것도 생각하기 힘들긴 해요. 또 덩굴검이야?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똑같지? 똑같고. 강화합시다. 덩굴검 강화 화상피해 4시에 목소도 방관 에피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화상보단 나을 거라고 믿고. 잘 되겠나 모르겠네. 중보다 일단은 붙어있지 말고. 창 중첩 너무 많이 쌓이는데 괜찮겠지. 됐다. 빠르게 잡으면은 상관없죠. 이번에는 수합하면서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카메라니까. 카메라는 어쨌든 수합하면 스킬 있다고 뜨는 애니까. 아 교통사고 힐. 아 이럴 땐 안 나오는 거 봐. 이럴 땐 안 나오는 거 봐. 아우 진짜. 자, 카메라 강화. 아 제발 그거. 아, 저 패턴이 제일 싫더라. 아야. 말이야, 그 뭐냐. 넓게 퍼지는 패턴.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소갑바에다가 보물상 주인의 총 다시 강화. 일단 방관 한번 달아봅시다. 범위가 참 끔찍이네. 그럼 이거 먹고. 이거 그냥 바로 먹을게요. 바로 먹고 착착 공보다. 아직 안 됐고, 우와, 칠 뻔했네. 강화. 됐어. 현자의 축복 혹시 안 뜨냐, 근데? 보스들 현자의 축복 뱉을만 하지 않냐? 현자의 축복 뱉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거 쓰고 있긴 한데. 나.
오씨 이걸 맞네. 아 이걸 맞네. 이걸 맞아버려. 카메라 상화. 야 현재 축복 좀 뱉어봐. 그딴 건 없었고요. 은반지 야 은반지 배틀 내제 뒤지고 싶어가지고 버프 받읍시다. 그리고 배고픔 감소할게요. 공소 공소 아 전설템 이 빨검 무기직딜 증가 원피해 방어 둘 다 찍어야 되는데 일단 무기직딜 먼저 하고. 오우 야 저 검은소 진짜 미친 후구야. 깜짝이야. 항상 볼 때마다 놀란다니까 미안한데. 광구 일단 사놓고요. 중보 나는 거 살짝 아쉽네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려. 부양손 으악 양손이다. 죽을 때 안 됐니? 얘 어디 갔대? 됐어. 핫 소화제 나이스. 골드 드랍까지 딱 제격인 게 맞네요. 소화제보다는 광구를 깨는 게 맞기는 할 건데. 아까처럼 저 거지 같은 패턴만 많이 안 쓰면 돼. 아까는 거지 같은 패턴 너무 많이 썼고. 바로 벽이냐? 아이고. 아! 썩을 벽 진짜. 그래 여기서 안 해야지 차다리. 그럼 편하지. 아 이걸 맞네. 아니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은데 아 좀 이제 안 괜찮아. 손해야. 아 막판에 손해봤어. 강화 공속시퍼하는게 낫겠네요. 공속시퍼 공속시퍼 내려가는 길 다시 재도전하러 왔다. 얘가 문제래요. 언제나 얘가 문제였어 진짜. 난 깨고 깨고 나이스. 아까보다 일단 성적이 좋기는 좋아요. 좋아 패턴 괜찮게 나오고 있어. 아까만큼 거지같이 안 나와. 오이씨 큰일 났다. 다음 아야 한 대 맞았고 대신 무적 나이스. 아! 이걸 맞네. 언제 보고 있었대. 못 봤는데 밑에 거 지우고 양쪽 밑으로 그렇지. 됐어. 어? 아까보다 헐났네요. 아까보다 헐났네.
아까 110이 선 111 있었는데 다 까였고 지금 한 30 까였나? 아무튼 이득입니다. 보상 내놔. 나 힘들어. 아, 현자 언제 줄 거냐고. 어프. 한무공속. 한무공속으로 달린다. 지불. 망치. 아, 나 소화제 좀 껴라. 왜 안 끼냐? 뜬 거 깜빡하고 있었네. 중보네. 안녕 중보야. 레이저 야고. 한복 어지같이 쓸래. 오! 잠깐만. 됐어. 잡고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카메라가 참 사기긴 사기예요. 모르네? 웬 모르래? 무기직들 있네. 강화해야지. 무기직들 있으면 강화해야지. 일단 강화하고 슬라임 메이커. 슬라임 도피, 도핑 찰칵 촥촥. 아, 난 저 레드 슬라임. 썩을 빨간 슬라임아, 난 니가 싫단다. 격 타임. 빨리 무적 타임 좀 해라. 아씨, 됐다. 됐고. 됐어. 참. 와, 드디어. 드디어 나오는구나, 현자의 축복아.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나 소화제 끼고 깼네, 이런. 그래, 현축이 뜨긴 떠야지. 안 뜨면 좀 그렇지. 함정에 갈린 느낌인데, 착각인가? 와, 카메라에 백딜 뜨는데? 맞나? 악색한 눌리기다. 이거는 껴야 될 건데? 악색한 눌리기 껴야 돼요. 상점 찾아서 상점에 모든 걸 갖다 바치면 되겠네요. 오, 되게 센데? 중고다. 마침 강화 찾고요. 반사 패턴이긴 한데 이동하면서 때리면 괜찮으니까 이 캐릭터는. 퍽! 잡았어. 뭐냐, 돼지 저금통. 그래. 괜찮아, 팔면 되지 뭐. 오, 나쁘진 않은데 지금 장비칸 돌려야 되니까 나중에 옵시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재단 받치고. 어? 크댐 마이너스? 아, 근데 이거랑 아예 지금 저기 안 맞잖아. 그냥 농간 빼고 끼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300. 300? 나쁘지 않은데?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광기 세트 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라슬리. 슬리 슬리 라슬리야. 땀 부수고. 부수고. 야, 거기서. 야, 거기서 나와줄래 최소한? 아씨. 됐다. 다음. 오케이. 됐어. 그럼 요거 공속 빠진 만큼 또 공속이나 위력을 올려야 되는데 위력 올리겠습니다. 13.5층 가봅시다.
아마 음식점 차도 바로 못 먹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얘 빡치기 전에 했다. 유니크. 오! 떴다! 잠깐만. 이러면 근데 현재 축복 빼긴 그런데? 현재 축복 빼긴 그렇고. 혈목 빼야 되나? 150? 최대 데미지가 엄청 늘었긴 했는데. 뭐라, 최대 데미지가 는다고 했지? 최대 데미지 10. 결론은 딜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사실인데. 지금 430이거든요? 강화하면? 430이었잖아. 20 정도 늘어나네. 아, 뭐. 아무튼 올리는 거니까, 뭐. 아, 이걸 맞아. 가자. 루엘린. 얼마나 되려는가 모르겠네. 일단 광기 세트에다가 적긴 한데. 잠깐만, 어디야? 깨고. 아, 300까지 봐야겠네, 이거. 또? 좋아. 야, 미네? 미는 게 있었네. 미는 게 있을 줄 몰랐는데. 로엘레님, 그냥 크리스탈 아파요. 그러지 마요. 됐다. 나이스. 버프. 공속 위력. 공속 가져가겠습니다. 위력은 충분해. 이제 공속으로, 연속으로 때려야지. 발차기 아저씨. 당신만 빨리 죽어주면 돼요. 카미넬라. 발차는 거 아니지? 일단 됐고 2단 지금부터인데. 발만 차지 마라. 아니다, 그 거지 같은 그것도 좀 그렇다. 솔직하게 됐다. 손해 아니다. 됐다. 손해 안 봤으면 됐어. 가시자가 없는데 되겠나? 아, 몰라. 됐다. 장난감 말. 이게 있으면 이제 창 태그 할 때 좋거든요. 고슴도치야, 내가 만나러 간다. 위력은 450에 이거 스킬 쓰면 더 늘어날 예정이고. 방어력 8.2 뭐 어쩔 수 있나. 이렇게 끼고 있는데 광기 세트. 광기 세트에 헬소드 QE 교환. 이거 불러서 온다. 됐어. 나쁘지 않구요. 아직 글라디우스 안 찼을 거니까 그냥 바로 때립시다. 아, 잠깐만. 됐다. 가시. 됐어. 136. 패턴만 잘 피하면 돼요. 그 망할 가시하고. 그 망할 가시하고 패턴만 잘 펴는데. 글라디우스 찾나 모르겠네. 찾다. 아씨. 회피 나이스. 좀 그. 됐어. 10단계 클리어. 우후. 10단계까지 클리어했다. 결국엔 위력. 거의 풀 위력 세팅이죠. 하면 얼마야 글라디우스?
야, 471, 471. 위력 증가 50%까지 해가지고. 아, 잘 떴네요, 이번 것도. 이러면 편집이 하나 더 늘었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편집되는 거는 뭐. 그래, 얘 스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뭐야, 이거. 아예 오토바이가 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했냐, 이거? 뭐냐, 이거? 너무 역변한 거 아닌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아니, 얘도 지금 머리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얘 어딨냐? 배지 생기는 거 말든가 하는데, 얘는 아예 그냥, 원본이 없는데? 얘는 원본이 없는데? 이게 맞니?